그런데 이 정도로 제가 고민을 하고 이런 거를 공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단위로 뭔가 하나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단축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아이폰 단축어 있잖아요. 그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학습들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꾸준히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단축어에 관해서 세부적인 기능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좀 이러한 부분들 위주로 보게 되면 단축어를 만들 때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런 실수들을 많이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단축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축어 생성을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축어들을 여러 가지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집합해가지고 한 번에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화면이거든요. 그런데 iOS 13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고 따라하더라도 기능들이 많이 바뀌어서 아마 헤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위주로 어떤 기능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좀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앱및 동작 검색을 이제 터치하게 되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앱 즐겨찾기, 스크립트 하기, 미디어, 위치, 문서, 공유하기, 웹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각기 다른 게 아니라 약간 그룹을 카테고리화를 시켜가지고 약간 중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크게 앱이랑 스크립트 하기 이렇게는 이제 중복이 안 되게 각각 기능들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약간 카테고리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단축어를 만드시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앱을 들어가서 제가 계산기를 들어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개수 3개가 있잖아요. 여기 느낌표 오른쪽에 있는 느낌표를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즐겨찾기를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에 추가됨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럼 아까 첫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두 번째 즐겨찾기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즐겨찾기를 누르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추가했던 개수 세기 그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소리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축어 기능들을 즐겨찾기에 추가해가지고 여기에 등록해놓는다라고 하면 일일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헤맬 일이 없다라는 소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댓글을 많이 막 달리는 게 카카오톡에서 이런 기능들을 하려고 하는데 되나요? 아니면 이런 설정에서 세부적인 기능까지 컨트롤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앱에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런 걸 할 수가 있나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게 되는데 단축어가 되게 괜찮으면서도 살짝 허접한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대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쪽에는 아마 루틴이라는 그런 시스템? 그런 서비스? 네,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고 이걸 보게 되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 단축어, 이 iOS 단축어 같은 경우는 가장 간편하고 기본적인 기능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뭔가 애플리케이션, 그런 막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했던 그런 앱을 컨트롤 하는 거는 거의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정신건강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앱에서 뭔가 지원을 하게 되면 애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앱을 만든 개발사나 아니면 그 개발자가 단축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기존의 기능들도 막 개선하기 힘든데 단축어까지 지원해주기라는 꽤 힘들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카카오톡 관련해서는 솔직히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라인을 잘 쓰고 있거든요. 라인 메신저를. 라인 메신저는 의외로 기본적인 기능들은 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좀 재미있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앱에 있는 뭔가 그런 기능적인 거를 컨트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앱의 개발사나 아니면 개발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축어 갖고 뭘 할 수 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간단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을 제가 한번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이 밑에서 네, 메뉴들을 꺼낸 다음에 앱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앱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여기 설정. 네, 설정 부분들은 의외로 조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되게 세부적인 기능 같은 거는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네, 설정이 다다. 설정 쪽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계산기. 네, 계산. 네, 이런 숫자 같은 거는 공식 같은 거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사진. 네, 사진 의외로 단축어에서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단축어를 만드시는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계. 이게 특히 이런 뭔가 자동화를 하게 되면 알람이 기본적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먼저 들어가고, 여기 시계에서도 알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단축어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같은 거를 편하게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축어가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락처들. 네, 연락처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찾는 게 iOS 같은 경우는 연락처 찾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찾는 방법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내가 연락처를 검색하는 것보다는 단축어에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딱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앱들이거든요. 앱들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지원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단축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치. 네, 위치 들어가면 위치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위치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면 정말 재미있게 약간 내비게이션 아니면 뭐 길찾기 이런 용도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스크립트 하기. 제가 대부분의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스크립트 하기일 거예요. 스크립트 하기 같은 경우는 여기 거의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잘 활용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급의 단축어가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능들은 약간 공부를 한다 이런 거 잘 공부해 놓으면 일상생활에서 쓰기 되게 괜찮을 거예요. 특히 뭐 엑셀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배웠던 것들이 엑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약간 공부하는 겸 재미있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유하기. 네, 공유하기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단축어를 뭔가 활용을 하고 나서 외부 앱이나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단축어를 만들고 나서 마지막 동작은 공유하기를 통해서 뭔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쭉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은 웹. 웹 같은 경우는 웹에서 뭔가 내가 데이터를만 잘 긁어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웹에 있는 기능들을 대다수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좀 유명한 것들 뭐 보게 되면 막 GIF 짤을 막 땡겨온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막 유튜브 영상을 MP4 파일로 아예 여기다 저장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거든요.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웹사이트에 있는 뭐 최신 정보를 막 한 번에 딱 긁어가지고 필요 정보만 딱 요약해서 보여준다. 네, 이런 것들도 여기 있는 웹을 통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주시면 어느 정도 단축어를 좀 재밌게 활용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막 여러 가지 제가 막 만들어 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비되다 보니까 자주 못 올리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여러 가지 단축어를 학습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습할 데가 마땅히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여기 단축어 메인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갤러리라고 있거든요. 제가 갤러리를 잠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갤러리에서 괜찮은 단축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나의 단축어로 넘어와요. 그리고 그 단축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단축어가 여기 갤러리에 있다 그러면 추가를 하시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게 되면 자동화가 있잖아요. 자동화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좀 봐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봤는데 진짜 뭔가 자동화를 해가지고 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미리 알림, 네, 단축어 미리 알림 정도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단축어가 진짜 좋기는 좋아요. 그 iOS 그 폐쇄적인 환경에서 뭔가 자동화 해가지고 반복적인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게 되게 편해졌잖아요. 그런데 역시 좀 불편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를
기능을 하나 뭐 만들려고 하면 다 수동으로 하나씩 찾아가지고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계속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게 되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더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단축어가 단축어를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축어 단위를 엄청 좁은 단위로 다 좁혀가지고 그 단축어들끼리 서로 막 약간 플로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순서를 그런 식으로 하나의 큰 단축어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제가 고민을 하고 이런 거를 공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단위로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축어를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시는 분들, 단축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단축어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단축어 관련해서 올라올 영상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역시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